You make me move, you make me dance. You make my heart beat, beat super fast. You lift me up.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제가 오늘 광장시장에 나왔는데요,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유명한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함께 가시죠.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기 순대도 있고, 여기 순대 납작만두도 있네. 납작만두 먹어봐요.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 광장시장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청계천 3가, 4가가 있었는데 광교하고 장교라고 있었어요. 그 광교하고 장교 사이에 있다고 해서 여기 이름이 광장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약김밥 있잖아요. 그 마약김밥도 이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꼬마김밥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뭐 먹을지 한번 골라볼게요. 떡볶이. 앉으셔요. 한번 찍어도 될까요? 네, 이쁘게 찍어요. 거기 한번 나갔다고. 아이고. 아빠, 껍데기. 너가 아는 거 좀 소개 좀 해줘봐. 내가. 광장시장은 먹으러만 오시는 줄 아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답니다. 여기에 한복이나 예단이나 이불집도 되게 유명하더라고. 맞아. 이런데 그릇도 이렇게 사러 오고. 맞아. 반찬집도 많고. 이거 일본 사람들이 게장 진짜 좋아하는 거 알아? 진짜? 간장게장 먹을 줄 아는구나. 낙지 젓갈 가져가서.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네? 낙지. 살아있는 낙지. 왜냐면 외국에서는 진짜 볼 수가 없거든. 꺼려하는 사람들은 엄청 꺼려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봐야 돼, 이거는. 자, 그럼 먹자 이제.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여기가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칼국수집. 칼만두로 주세요. 만두는 네. 김치만 넣어주세요. 김치 넣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확실히 면이 다르네. 손칼국수의 맛은 어떤지. 되게 잘한다. 맛있어? 진짜 쫄깃쫄깃해. 아, 진짜? 약간 막 그런 자극적인 그런 맛이 아니라 만두도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오. 맛있어, 맛있어. 떡볶이 어디서 먹지? 너 뭐 좋아해? 나는 윤기 잘 흐르는 떡볶이. 윤기가 흐르는 거? 난 약간 꾸덕꾸덕한 게 맛있는데. 취향 차이가 있다, 확실히. 난 요렇게 생긴 거. 꾸덕꾸덕. 너는 요런 거? 나는 이거 먹으면 맛있겠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갈라. 그래. 가위바위보. 아이씨. 그러면 너가 정한 대로. 맛없으면 네 책임. 떡볶이 눈으로 맛을 알 수 있어. 나도 떡자랄인데. 여기서 먹을 건데 촬영해도 되나요? 찍는 건 괜찮아. 근데 순대는 어떻게 해요? 기본은 7,000원이에요. 이게 대창 순대는. 들어와. 언니 왔어요. 맛있어요. 들어오셔. 떡볶이 나 언니 오셔봐. 김밥 순대 어서 와. 나는 이 순대 처음 먹어봐가지고. 나는 옛날에 먹어보고 안 먹어봤거든? 좋아, 포장해드릴 거냐? 네, 안마해드릴게요. 순대 뭐? 내가 말한 그런 꾸덕꾸덕하기다. 떡볶이 대신에 순대를 그렇게 꾸덕꾸덕하게 먹네. 근데 사실 분식집의 메인은 떡볶이지. 떡볶이가 맛있어야 돼. 물엿이랑 고추장 맛이 되게 강하다, 이게. 나 이런 맛 좋아. 찍어 먹어야지. 국룰이지, 국룰. 외국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걱정해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마약김밥. 네.
여기다 넣으면 맛있어? 간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찍어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던데? 아, 그래? 이거 이제 잡채 시키면 야채를 그 볶아줘서 콘텐츠가 이름이 뭔데? 마카오 권이라고 치면 나와요. 마카오 그러면은 저기를 뜻하는 것 같잖아. 어떤 거요? 똑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사장님 이거 밀떡이에요? 쌀떡이에요? 쌀떡. 그래, 쌀떡이야. 딱 먹어본 쌀떡이구만. 여기는 다 쌀떡으로 많이 하고. 다시 먹어보고 싶다가. 덥소리 하지 마. 방금 떡볶이 먹고 왔는데 광장시장의 육회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 집이 있는데 2021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방금 오평대로 주변을 갔다니까요. 안전하게. 맛있게. 맛있어요. 나는 육회에다가 배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 어디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달달함 그리고 시원한 게 섞이니까 진짜 맛있네요. 이거 맛있지 않아? 나는 여기서 주는 이런 소고기 먹고 너무 좋아. 오, 이거 맛있네. 이것도 육회를 진짜 많은 데서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아 이거 진짜. 미쉐린 가이드 받을 만하네 여기. 신선한 육회하고 안 신선한 육회하고 맛 차이가 진짜 심해. 결혼식장 육회 먹어봤어? 냉동 육회는? 최악이야 진짜. 뭐 그럴 수가 없지 사실 결혼식장은. 근데 이런 생고기 같은 거는 확실히 그 전문 식당 가서 먹어야 돼. 일단 칼국수집하고 이 육회집은 확실히 이제 좀 소문 난 대로 와가지고 좀 맛있었는데 아까 떡볶이집도 좀 잘 굴렀어. 근데 광장시장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복불복이잖아. 맞아. 너무 진짜, 많아 가게가. 가게가 너무 많은데 뭐 솔직히 순대는 다 비슷해. 순대는 어디 가서 먹어도 다 비슷하거든. 공급받아서 하는 데도 많고 하니까. 떡볶이는 진짜 50집이면 50집 다 다르잖아 이게 맛이. 그래서 진짜 잘 골라야 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볼게요. 안녕.